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에 또 부담을 느껴서인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뭐 고용에 대한 부분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엔비디아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5% 정도 밀렸고 반도체주가 함께 밀린 것도 지수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변동성은 있긴 했지만 7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제는 서머타임이 또 시작됐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이슈 안고 출발하는 한 주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놓고 참 말들이 많았었고요. 일단 지난 마지막 거래일은 고점 대비 이 종가상의 변동이 10%가 넘어갔습니다. 극심한 변동에서 그에 대한 고민이 여지없이 느껴졌는데 과연 국내장은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일단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 복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모두 함께 괜찮았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올랐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날 조금 커진 것도 시장에 힘이 돼줬고요. 기관이 3주 만에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술 쪽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뭐 반도체 쪽에서는 CXL,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쪽이 되겠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이 여러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방산이나 바이오 등도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그 과정에 반도체도 들어갈 것이고 바이오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증거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각 섹터별로 분위기 보겠습니다. 계속된 반복된 이야기죠. 계속 2차 전지에서는 인터배터리 이슈에서 나왔던 전고체 뉴스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이날 전고체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였고 그 외에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바이오도 괜찮았었죠. 역시나 일정을 앞둔 이벤트 기대감도 있고요. 그날 전해드렸던 미국의 생물보안법, 미국의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 이것은 1월 말경부터 해서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부터 그 내용을 전달이 드렸었고요. 이날은 상원 통과 이슈였었습니다. 결국 K바이오에 대한 수혜 기대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이 CDMO 같이 CDMO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우시앱텍 등의 중국 업체 물량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면 어디가 수혜를 볼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GLP-1 CMO 과거 이력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했고요. 한미약품도 강한 상승을 이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이슈가 많았었는데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HLB가 가장 돋보였었죠. HLB 가남 신약이 미국의 PBM 등재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이날만 해도 엔비디아, 뭐 미조가 $1,000 외쳤었고 스티펠에서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상향했고 시장에서는 이에 반응하며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HBM과 소켓 종목들의 강세 도드라졌고요. 다만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종목군들이 윗꼬리를 꽤 많이 달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쪽으로의 수급 빼앗김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동자금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섹터가 함께 상승의 이유를 달고 있다 보니까 이쪽을 사기 위해서 저쪽을 팔아야 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수급 논리로 인해서 장중에 변동이 조금 극심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는 그날 아침 수정 앵커 브리핑 했었던 분야 엔터 이날 하이브 중심으로 반등 흐름 보여줬고요. 초전도체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인 강세 확인되고 있죠. 전력기기 쪽에서는 와 재룡전기 대단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50% 넘게 올랐어요. 이날도 11% 상승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섹터 내에서도 조금 저평가받았던 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재룡전기. 재룡전기가 치고 나가면 일진전기도 여지없이
조금 따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도 그랬는지 살펴보시죠. 한 6% 정도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윗골이 살짝 달렸네요. 그리고 대형 변압계 쪽에서는 LX일렉트랙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못 갔었죠. 조금 갭 메꾸기 움직임을 계속 시도합니다. 일단 이날도 3%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그날 네온가스 삼성전자의 재활용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TMC 관련주로 살짝 정리를 했었죠. 이날 10% 넘게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TMC가 아무래도 새 뉴스, 막 뉴페이스로 등장한 뉴스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부근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오늘장에도 좀 더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밖에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종목 뉴스로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 자사주 비율이 10%가 넘어가고 이것은 시가총액 12기업 중에 유일하다. 결국 밸류업 쪽으로 관심이 갈 때는 또 한 번씩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뉴스 전달됐습니다. 자, 전고체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에서 명확한 키워드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이고 삼성 SDI가 전고체 전지 황화물계에서 압도적인 인지도를 지금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일정을 내놨기 때문인 거고요.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났던 지난주입니다. 금요일까지 상승률 괜찮았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날은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26% 급등 흐름 보였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10% 정도의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전고체, 고체 전해질 소재 쪽에서 황화리튬 두 종목이 시세적으로 가장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지난주는 이 전고체 전지 덕분에 장비주들도 모처럼 좀 온기를 가져갔었죠. CIS, PNT, 하나기술 등의 종목들 나쁘지 않은 흐름 나왔습니다. 자, 미래에셋 에서 내놨던 보고서가 이날장엔 영향을 좀 줬습니다. 전고체 생산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기존 밸류체인에서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요 장비 선점 업체들을 주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황화물 전고체를 준비한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I가 더 입지가 탄탄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각 공정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미래에셋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전극 공정은 발전할 것이고 코팅, 압연, 압출, 라미네이션 공정이 추가된다. 그리고 조립 공정 정에서는 아무래도 고체와 고체가 만남을 하기 때문에 좀 꽉 눌러주는 그런 프레스가 추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WIP 장비가 도입된다. WIP 장비는 앞서 이 전고체 밸류체인에서는 하나 기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활성화 공정 일부 포메이션과 에이징 공정은 소멸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전고체 쪽이 차차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더 부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멸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국내 전고체 전지 장비사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미래에셋증권의 분류를 간략하게 다시 재가공해본 겁니다. 앞서 이제 분류가 돼 있었던 CIS, PNT, 하나기술 등도 들어가 있고요. 이노메트리도 지난 금요일에 시세가 괜찮았었는데 역시나 관련한 내용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 장비 쪽도 전고체를 등에 업고 관심을 계속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다만 지난 금요일의 시세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제약바이오의 쇼타임이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섹터 내에서 일부만 강했다던가 혹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했다던가인데 제약바이오 쪽은 굉장히 다수의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 한 섹터가 관심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는 섹터 내 순환이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가장 순환이 강하고 빠르게 도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일 겁니다. 그 첫 시작은 알테오젠이 쏴줬죠. 머크와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 소식을 전하고 나서 올해로 치면 100% 상승률입니다만 2월로
치면 17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3%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됐죠. 알테오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앱클론, 와이바이오로직스, 레고캠바이오 플랫폼과 기술 혹은 ALCR을 앞둔 일정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상당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내용 CDMO 관련한 호재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었죠. 미국 상원의 생물보안법 통과,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전쟁이 본격화된다면 그 사이에 한국 바이오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겁디 무거웠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난 금요일 5% 이상 급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같이 반사의 기대감이 있었던 게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가 20% 넘는 급등을 금요일장 나타내기도 했죠. 바이넥스뿐 아니고요. 에스티팜 등의 종목들도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언급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이들의 시세는 꼬리가 달리지 않았다라는 점 장끝까지 밀고 올라가줬기 때문에 좀 더 수급을 받아갈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PBM 이슈가 있었죠. PBM이라는 것은 좀 간략하게만 보고 가면 미국의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들입니다. 보험사와 계약을 하거나 약제비 청구 심사와 지급 등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신약이 나왔을 때 이 PBM을 거치지 않고서는 미국 전역에 판매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PBM 업체들에게 많이 리스트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이것이 엄청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여지가 있겠죠. 최대한 많은 PBM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옵텀 PBM과 서브유 PBM인데 이 PBM 업체들의 이 등재 리스트에 국내 업체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이슈가 전달되면서 지난 금요일장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HLB가 되겠죠. HLB가 22% 이날 급등하면서 98,000 HLB 관련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강세였고요. 유한양행도 이날 보시죠. 5% 이상의 급등입니다. 왜 유한양행에 대해서 HLB가 아니고 또 언급을 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PBM 등재 리스트를 보시면 HLB, 리보세라닙이 옵텀 RX와 서브유 RX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유한양행의 랭라자 역시나 옵텀과 서브유에 모두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같이 모멘텀을 받아간다라는 거고요. 휴젤도 옵텀 RX 쪽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셀트리온은 서브유 RX 쪽에 또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한 종목들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요즘에 신약 개발 쪽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나 GI 이노베이션도 한 번씩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니까 관련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호재에 맞춰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 데이터가 나왔죠. 보시면 비농업 고용 컨센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고용이 강했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날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2월 고용 앞에 이제 올해 1월 고용 수치를 대폭 수정했는데 훨씬 더 낮췄다라는 거죠. 그러면 1월과 2월을 합산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고용이 그리 좋았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컨센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고용이 좋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용이 서서히 냉각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ADP 민간고용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둘기 신호로 해석을 했고요. 장 초반에 상승하며 시작했던 이유가 되겠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인하를 확신할 정도도 인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정도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강력한 매였던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코멘트도 내놓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고용의 대한 냉각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이날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 장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날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금리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가
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 위축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키워드를 꼽아서 뉴욕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날은 차익실현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 넘게 밀렸고요. 당연히 그 가운데 엔비디아의 하락이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뚜렷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내려올 때는 그럴만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급등 흐름을 보여줬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났죠. 그리고 미주에서 1000달러를 외쳤고 장초 5% 넘게 올라가면서 아 진짜 1000달러 가나 하던 순간 1000달러의 저항을 강력히 받았던 느낌입니다. 장중 고점 대비 10% 넘는 급락이 나왔던 엔비디아 종가로는 5% 이상의 하락이었고요. 차익 실현을 꼽은 것은 사실 반도체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반도체 와 비만이 뉴욕장을 하드캐리 했다면 이날은 비만 쪽도 밀려났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으나 그 모든 이슈의 앞단에 서 있는 것은 많이 올랐다.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일 겁니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모두 다 2% 이나 이상 떨어지기도 했죠. 자, 엔비디아 따라서 나스닥이 장 초반에 엔비디아 5% 오를 때 치고 나갔다가 결국 엔비디아가 밀리면서 같이 하락으로 매물 출회를 맞이했습니다. 앞서 고용 데이터는 살펴봤었고요. 이렇게 올라가던 쪽이 빠지는 흐름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빠르게 눈을 돌려서 안 올랐던 게 뭐지? 이렇게 찾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빅테크에선 지금 애플 많이들 생각하시겠죠. 웨드부시에서 애플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 이제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애플이 이날 8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1% 정도 오름세에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물가 데이터가 나왔어요. 중국은 이제 저물가로 인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CPI가 5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해서 경기나 소비에 대한 심리 개선 기대감이 있었고요. 진둥닷컴이 3%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 말씀 주신 대로 비트코인이 장중 7만 달러 터치도 하나의 주요 뉴스가 되겠죠. 테마로 봤을 때는 블록체인 관련한 인프라 테마가 가장 강하게 올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반도체 쪽 많이 밀렸죠. 엔비디아 5% 이상, 브로드컴 7%, ASML, TSMC 모두 다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쪽이 전반적으로 빨갰습니다. 애플의 모처럼의 강세 보여줬고 일라이 릴리 등의 종목들 차익 실현 압박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주말 사이에 추가된 보도 전해드립니다. TSMC가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50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고 삼성도 대기 중이다. 이런 소식 전달됐고요. 또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계속 되나 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6곳에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시장이 자금이 정말 갈 곳이 없었다면 이 뉴스 나오면 결국 희토류 쪽이 언제나 반응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고 주택 솔루션 제안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우리 장관은 밀접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그랬구나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을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좀 느끼고 있다 보니 소외된 곳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DB금융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네요. 그동안 저유동성 속에 AI가 엄청난 강세를 기록했는데 결국 유동성 자금이 부족한데 AI 쪽이 강세를 기록했다? AI를 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AI 균형선이 상향 이탈하는 어느 순간 소외주는 균형선 하향 이탈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던가 경기가 회복돼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면 과연 사람들이 AI처럼 매력이 있는데 고밸류인 쪽에 자금을 투입하겠는가 아니면 소외되어 있었던 쪽 저밸류 매력에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펀더멘탈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소외 섹터를 볼 것인가 아마 그 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DB금융에서는 유틸리티나 철강 등의 소재 그리고 화장품 등의 소비재도 봐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일단 우리도 염두에 두면서 방향을 좀 탐색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쪽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좋은 소식들이요.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중에 한국의 점유율이 올해 1월에 1위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점유율이 20%가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수익 금액 증감률로 봐도 전년 동월 대비는 세 자릿수고요. 전월 대비에서도 22%나 증가했습니다. 때마침 증권사 보고서 등에서는 코스맥스의 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곳의 증권사에서 코스맥스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좀 공격적으로 잡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볼 만한 차트입니다. 한동안은 3%의 정도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 뉴스로 봤을 때는 소니가 이미지 센서 후공정 한국에서 패키징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후공정 후보 기업으로는 뭐 엘비세미콘, 두산테스나, ALT 등 꼽히고 있고요. 요즘 중국에서 애플 주춤하니까 잘 나가는 게 화웨이입니다. 화웨이의 핏70에 대해서 출하량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화웨이에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뭐 고민을 해보다 보니 삼성전기, JNTC 등을 일단 찾아뒀는데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이들도 일단 빨간불은 켜고 있더라고요. 좀 분위기 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던 소식인데 1998년 최초의 사이버가수 아담 기억하십니까? 아담은 입모양 하나하나 바뀌는 것이 다 돈이어서 나중에 사이버가수들이 서서히 사라졌었는데 지금은 그 관련한 비용이 굉장히 급격히 낮아져 있고 누구나 이 버추얼 휴먼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버추얼 휴먼 시장이 커지고 있다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올해 3월 이제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이죠.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했습니다. 우리의 르세라핌과 비비를 제치고 1위를 했다라는 거죠.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MBC 사내벤처를 통해서 제작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일단 IMBC 넣어봤고요. 디어유나 4x4, MP, 자이언트 스텝 등도 연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좀 분류를 했었었는데 휴먼인간 AI 쪽으로는 뭐 이스트소프트, 마음 AI 등이 있을 거고요. 음성인식, 가수 활동하려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입혀야 되니까요. 셀바스 AI나 플리토 뭐 등등의 종목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놀라운 소식이었다 해서 넣어봤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입니다. 당연히 CPI 중요하고요. 저희 진행자들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서머타임 시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시 마감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방송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오상헬스케어 IPO 있고요. 또 목요일은 우리 선물옵션 만기일 주중에 수급 변동은 좀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있고요. 반도체, 로봇, 바이오 분야에서 각각 남아있는 이벤트 등 좀 정리를 해봤는데 3월 18일 엔비디아 GTC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쪽에 남아있는 모멘텀인데요. 여기서 HBM이나 혹은 CXL 등의 AI 소프트웨어 등을 자극할 내용이 나올지 추가 여부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눈여겨볼 섹터 내용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라고요.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투자 뉴스 시간에 좀 추적해서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크립토 윈터가 끝이 나고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크립토 스프링이 온다라는 주제로 브리핑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크립토 스프링 is coming. 가상화폐, STO, NFT 관련 주까지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2월부터 꾸준히 전해드렸습니다. 반감기 이제 4월 20일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4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죠.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에 70%나 넘게 올라간 건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6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강보합세 보이기도 했지만 우선은 이렇게 기록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8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자산이 1억 원을 이제 찍을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비트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현물 ETF 효과가 있습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블랙록 쪽에서도 두 달 동안 약 20만 개 정도의 현물 ETF 사들였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고 세 번째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달리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시세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러한 종목들이 특히나 올해 들어서 눈부신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올해 들어서 무려 126% 정도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에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죠.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50%에서 30%가량 각각 높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쪽도 함께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너도 나도 코인 열풍이다 보니까 또 이제 한쪽에서는 나만 없나? 코인에 나도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라는 포모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워낙에 지금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쪽은 오히려 국내 쪽이 해외보다 시세가 좀 더 높게 또 측정이 되기도 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코인 쪽에 많은 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 에도 1일 거래량이 연초 이후에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런 쪽은 거래 플랫폼 수수료 매출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의 거래소 실적도 함께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상자산의 거래가 하루에 12조 원을 기록했다고 하죠. 가상자산과 코스피를 물론 좀 비교하는 거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이 제한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비해서 시간적 제한이 있는 증시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얼마나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높아졌는지 관심이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이 요구 불예금 잔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614조 원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그건 그만큼 투자 대기성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라서 여기에 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큰 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야수의 심장을 장착하는 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작년이었죠. FTX 파산 사태 이후에 최고 수준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난 5일에는 사상 최고치 찍고 나서 14%가량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낙에 많이 달려왔다 보니까 이런 급락은 건강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 조정이고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전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10에서 20% 정도 급락은 빈번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워낙에 지금 수급이 많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한 자금의 유입이 계속될 것인지를 체크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돈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변동성이나 조정이 나올지 그게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련주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비트코인 관련주 투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고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크립토 하면 이제 NFT와 STO도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뚜렷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비트코인과 또 함께 같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5개월 동안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NFT 쪽도 강세장이 기대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2월 들어서 전 세계 NFT 매출량 크게 늘어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일부 유명한 작품들은 잘
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쪽 시장이 아직까지 규모가 좀 작고 또 워낙에 이 작품에 대한 뭐 가격 거품 논란도 있고요. 위변조 근절 같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다라는 건 하나의 리스크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그리고 컴투스 그룹주까지 3월 들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더라고요. 그만큼 NFT 쪽도 시세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16일 브리핑할 때 이쪽도 놓치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얘기 드렸어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실적 측면에서 좀 적자 줄인 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고요. 게임 기반한 블록체인과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NFT를 접목한 게임이죠.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버전이 내일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위믹스 코인도 함께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STO 쪽은 올해 들어서도 3월 들어서도 그렇게 재밌는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으로 작년 11월쯤부터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토큰 증권의 시장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여지없는 일이지만 워낙에 이제 법제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시장이 좀 더 늦게 개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게 장기 또 포류가 될 경우에는 이쪽에 대한 기대가 많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밀렸을 때는 또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고민도 됩니다. 자, 이 비트코인도 올라가는데 금값도 함께 천장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중국과 인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은행들이 꾸준하게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외환 보유고의 금 보유량도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FN가이드 쪽에 따르면 금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평균 수익률이 6% 정도 기록했다고 하고요. 금값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JP모건에서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KB증권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20% 정도 있다라는 얘기 내놨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 소외되어 있는 금광 기업을 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 관련주 대표적으로 IT센, 엘컴텍도 좋았고요. 한컴위드도 9% 정도 상승률을 올해 들어서 나타냈습니다. 금 관련된 ETF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버스는 당연히 반대로 움직이겠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립토 스프링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금 담아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 있는지 전략 챙겨가겠고요. 수행커의 더보기는 지난주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렸던 우주항공 쪽입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기대 요소는 이렇게 되겠고요. 증권가에서는 위성시장 쪽도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계속해서 최고가 랠리를 찍어가는 상황이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의 이제 눌림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LRG 넥스원 뒤늦게 시동 걸린 만큼 한 주 동안 28% 올라갔고요. 풍산은 숨은 수혜주였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금요일장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끝물을 질주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RG 넥스원도 뭐 사우디 쪽 자금이 투입됐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긴 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한 주 시작 유창희 위원과 전략 챙기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나 뭐 이제 미국의 비만약 대표 주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들이 네. 나왔습니다.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고 이번 주간은 CPI 또 만기들도 예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2월 달까지 해서 4개월 연속 상승을 좀 했었고, 또, 최근 한 달 정도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일부 반도체 종목만 오르면서 2월 중순부터 주가를 좀 억지로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변동성 좀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 증시는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은 계속 2월 한 달 그리고 3월 초까지 어떻게 보면 박스피죠.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돌파시키려다가 약간 다시 내려오고 돌파시키려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죠. 첫 번째는 뭐 CPI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있고 또 선물업 동시 만기가 우리나라, 미국, 유럽이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몰려 있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고 미국, 유럽은 셋째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주에는 다 몰려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변동성을 좀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막 강하게 치고 나가기는 쉽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손절가 좀 짧게 놓고 매수 분할 매수 대응은 아직은 유효하다 생각하는데 그럼 손절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종목별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주가 지수로 기준을 친다라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21선 21선이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조정 시 분할 매수 대응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를 좀 크게 이탈한다라면 일단은 뭐 수익 손실 여부를 떠나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올라온 종목들 슬슬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3, 4%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네. 또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3% 이상은 수익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다 팔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주식이 없게 되고 또 반대로 계속 분할 매수하기도 뭐한 게 일정선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 좀 짧게 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되 수익 났을 때는 일정 부분 챙기면서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유지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량 매도, 전량 매수 뭐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포트의 비중을 적정하게 좀 잡아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는 것도 염두에 두자 의견을 주셨네요. 자, 바이오로 가겠습니다. 바이오 쪽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아집니다. 그것을 여실히 느끼는 게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들려오는 호재 내용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AACR 뭐 이런 일정도 있고 네. 미국의 중국 대리기 반사 이익 그리고 PBM 뭐 기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네.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세요? 뭐 요즘에 뭐 조용히 움직이는 게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이 모멘텀이 없을 때는 그 자리를 좀 꿰차고 앉은 종목군 섹터가 보통 바이오주가 힘을 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한 2, 3주 흐름을 보면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았었고 저도 한 2주 전인가부터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미국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어쨌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좀 큰 이슈 이벤트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고 또 계속해서 미국 증시도 본다라면 AI 반도체가 올라온 것 맞지만 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섹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 수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주가 좀 많이 못 올랐다는 어떤 저평가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존에 말씀드린 뭐 레고캠바이오도 아직도 좋게 보고 있고요. 에이프릴바이오라든지 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었는데 조금 한 템포 더 쉬었다가 지난주부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등의 종목들 얘기해 주셨고요. 레고캠 바이오는 뭐 2월 26일 유망주이기도 한데 상승률 대단합니다. 벌써 40%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네요. 바이오 쪽 뭐 한 2주 전부터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만큼 꾸준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전고체 쪽도 봐야겠죠.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는 잘 갑니다. 네. 삼성 SDI가 끌고 이제 다른 종목들 레이크나 뭐 이스페셜티나 다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지요? 뭐 일단 배터리 쪽은 올해만 본다라면 일단 그나마 버텨주겠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도 10만 명이 올 정도로 상당히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배터리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시험 양산에 들어가면서 2027년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부분들, 또 SK라든지 LG 같은 경우도 삼성보다 좀 뒤처지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관련된 어떤 스케줄을 발표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반도체 다음은 무엇일 것이냐, 그러니까 반도체랑 같이 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뭐 이제 3월입니다. 아직도 올해는 9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고 증시는 연초에 어떤 섹터가 올해 시장을 주도할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배터리는 약간 전고체 쪽에 관심이 갖는 것 같아요. 뭐 기존 다른 배터리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은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좀 본다라면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기업들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의 종목도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뭐 이런 매일같이 시장, 뭐 매크로, 금리, 환율, 수급 이런 거 다 분석할 필요 없다. 그냥 비트코인 하나 샀었으면 될 걸. 그러면 잠도 편히 자고 밥도 편히 먹었을 걸 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진짜 계속 가네요. 이게 네. 적정선이라는 걸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사실 저는 뭐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제일 약한 게 크립토, 가상 자산 쪽이에요. 뭐 저 솔직히 그쪽은 아직 여전히 관심이 좀 없는 것도 있고요. 뭐 하지만 이제 이슈들을 본다라면 반감기 이슈가 좀 있고 네. 또 ETF 상장, 또 우리나라도 이제 코인 관련해서 ETF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가격도 계속 오르고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 7만 달러도 돌파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코인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증권 거래 대금보다 더 많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고민 없이 뭐 코인 하나만 잘 갖고 있어도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하나거든요. 코인 종류가 상당히 많, 코인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반대로 치면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하나만 잘 갖고 있어도 혹은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뭐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났을까 생각한다면 또 비슷하게 수익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한다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코인 쪽은 솔직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몇 개 말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뭐 거래소 관련해서 지분이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변동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반대로 또 그들 기업의 주가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정말 강한 흐름 언제까지 지속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시장의 관심도나 자금 집중도도 뜨거운데 변동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고 전략을 세워보시죠. 자, 오늘 창의스픽이 반도체입니다. 네. 어느 정도 조금 조정도 염두에 두자 하지만 네. 뭐 적정하게 담아가보자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요? 뭐 지난주도 막 반도체 연결을 드렸는데 지금 딱히 어디를 공격적으로 투자할까 혹은 분할 매수할까 본다라면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더 반도체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구간이 과연 어떤 상황이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온 게 기술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그래서 이게 바로 가격 조정 갈 것인지 기간 조정 갈 것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간 조정을 간다라면 뭐 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설사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무차별적인 가격 조정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온다라면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초에 기간 조정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업들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좀 일정 부분 이상 올라왔을 때는 비중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TFE, 뭐 TSE 같은 기업들 최근에 위치가 상당히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도 좋았던 만큼 말씀 주신 종목들 잘 기억해 볼게요. ISC의 급등, 결국 TSE, TFE 소켓 쪽에서 네. 또 지난 금요일도 3에서 한 5% 정도 이들도 같이 올랐었는데 저희 관심 놓고 이들 종목들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창희 위원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